네, 오늘은 광동프릭스의 김기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저희가 좀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었는데, 그래도 이겨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짜릿한 역전승을 하셨어요. 프레디 하필 오늘 좀 고점의 경기력을 보여주셔서 좀 수월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. 이제 좀 저희가 못한 것도 있고 상대가 잘한 것도 약간 이렇게 겹쳐가지고 오늘 경기가 좀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긴 페이트, 테디 이런 선수들이 있는 광동 프릭스가 7위에 있는 게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해요. 좀올 시즌 좀 어떤 점들이 부족했을까요? 사실 저희가 지금 좀 합이 잘안 맞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것부터 최대한 잘 맞춰야 이제 좀더 경기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. 요즘엔 나르 구엔 국도가 많이 나오잖아요. 오늘도 기인 선수도 두 가지 챔피언을 번갈아 플레이하셨고, 구엔으로는 패배하셨지만 나르로는 또 승리하셨어요. 이두 챔피언에 대한 좀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. 요새 대회에서 LCK에서 계속 나르그웬이 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 구도가 계속 나오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그웬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웬이 초반에 좀할수 있는 플레이 약간 그런 게 많고 좀 나르가 레벨이 뜨면 좀 유리해지는 구도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혹시 그럼 긴 선수를 대표하는 챔피언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좀 어떤 챔피언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혹은 좀 잘하시는지. 저는 옛날부터 좀 선호했던 챔피언이 좀 라이즈인 것 같습니다. 탑 라이즈. 네. 언제든지 탑 라이즈도 한번 선보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메타만 맞으면 언제든지는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2세트는 글로벌 차이가 거의 망골드 차이를 이렇게 뒤집었어요.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좀 플레이 해주셨고, 이제 좀 좋은 플레이로 만들어서 뒤집으셨어요. 그 당시 상황이 조금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. 사실 마지막 한타 때 이제 상대가 바론을 치면서 이니시를 걸었는데 좀 이제 상대가 약간 빨려오는 구도, 약간 그런 상대가 먼저 많이 이제 들어오는 구도, 약간 그런 구도여서 좀더 상대 딜러를 물기가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. 2세트와 3세트가 픽이 아예 똑같았는데 정글만 바뀌었어요. 혹시 그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정글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약간 이제 코치님의 추천도 있었고 뭐 엘리미도 뭐 하겠다고 해서 바위를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. 이제 긴 선수한테는 국대급 탑솔로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혹시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? 사실 저도 이제 연차가 오래됐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소리 들어도 약간 별로 아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아, 네. 그러십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이제 한국은 좀 탑솔 강국이지 않나요? 좀전 팀에서 탑이 좀 승리 옵션인 경우가 많을 정도로 탑이 좀 잘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요새 메타 자체가 좀 이제 나르 그웬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한타 때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메타 탓도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다음 경기가 하나생명 e스포츠전이에요. 두두 선수가 좀 두황, 두장군에게 엄청 무력을 뽐내고 계신데 선전포고 한번 주시죠. 요새 두두 선수가 이제 대회 때 보는데 되게 잘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거에 맞서 잘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신 혹시 있으신가요? 프로는 자신감이죠. 아, 네, 역시. 감사합니다. 또 근데 저희가 항상 인터뷰 때마다 칭찬의 시간을 하거든요. 네. 또 병주고 약주고인 것 같긴 한데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선수를 칭찬해 주실까요? 저희 팀이요? 아니면, 상대 팀. 아, 상대 네, 팀이요? 이제 이제 아무래도 오늘 경기 같은 거는 이제 브리언 상대했으니까 이제 모건 선수가 이제 좀 잘하셔가지고 오늘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다음 경기가 젠지전이에요. 네. 쇼비 선수가 예전에 이제 칭찬의 시간을 했을 때긴 선수를 꼽으셨거든요. 좀긴 선수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화답 한번 해주신다면? 사실 요새 그렇게 막 잘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쇼비 선수 항상 대회 보면은 항상 잘하셔가지고 솔직히 누구나 다 칭찬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긴 선수도 어느덧 커리어가 많이 쌓이셨는데 좀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좀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혹시 그중에 하나만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가장 아쉬울까요? 사실 제가 프로 생활하면서 아쉬운 순간은 매년이 되게 막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꼽으면
그래도 20년도가 가장 아쉽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20년도 자체가 이제 저희가 좀 잘 나가다가 고꾸러진 약간 그런 시즌이기도 했고 좀 개인적으로 제 폼도 가장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좀 뭐 목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먼 훗날 어떤 선수로 좀 기억되고 좀 남고 싶으신가요? 이제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해도 이제 롤판이 계속 이어 나갈 거니까 나중에 이제 탑 얘기를 이제 나왔을 때 제 이름이 나오는 정도 약간 이런 정도면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이미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. 이제 요새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좀 퍼포먼스도 잘 안 나와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경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파이팅!